안녕하세요. 성주예요. 네. 밤에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비는 그쳤는데요. 대지가 너무 축축하고 바닥이 차니까 이때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사실 오늘 예초기를 돌리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8시부터 예초기를 돌릴 거니까 지금 이제 6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대충 이제 좀 바람 통하게 밑에 나무로 좀 해서 이렇게 좀 숨구멍 해놓고요. 피로가 약간 가시려고 할 틈을 주지 않고 또 이런 이제 바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무 피로 그 전에 내가 사다 놓은 거 있어서 피로 필요할 때 쓰려고 그거를 이쪽에다가 깔아놓고 그래 해야 되겠어. 밑에가 잔디라서 울지 마라. 내가 더 울고 싶다. 어? 울지 마. 왜 울어? 귀엽다. 너 울음조차도 나한테는. 에이? 아이, 의미 없다고. 왜 우는데, 누구? 도대체. 버려놓은 기와장을 주워왔더만은. 아, 여기다 써도 되겠네, 보니까. 숨구멍이가 터져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숨 안 터지면, 누구 숨구멍 안 터지면, 너희 진짜 썩는데, 큰일 난다. 에이, 스님 죽어. 너 그러다가 스님 죽고 누구 죽고 다 죽는 거야. 목소리로 시작하는구나. 아예 하루는. 그러면 자들 큰 오해 걸리면은, 에? 큰 오해 걸리면, 들어가라, 들어가. 에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에? 쓰려면은 이게 태풍 태목을 주소하니까 이게 못이 박혔다고 가는 못이 철거하면서 아마 가지고 온 건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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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여기에다가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줄게. 숨 쉬는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은 밑에 쳐지면은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쪽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봐줄 새가 없어. 이게 안정감이 없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다 나. 오늘 내가 밥 먹을 여유가 생길란가 모르겠다. 어디까지냐? 네가? 네가 길이가 어디야? 네 키가 어디까지야? 응? 어이? 대답해! 바쁘다고 대답을 하라고. 어디까지가 키냐고 네 키냐고. 어이 대답해.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뭐 묻고들랑 얼렁얼렁 대답하거라. 속숨 넘어간다. 대답 안 하냐.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까지지? 이후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뭐
것만 해놔도 중간에 공간은 공간만 뜨면 되거든 이건.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펼쳐보자. 펼쳐보면 여기까지는 못하게끔 돼 있고. 밤새 누구들이 살랑살랑 거리고 괜찮네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아주 진짜 아주 이 정도면 너희들 잘 견뎌낸 거야. 아주 대단해. 아주 파워풀하게 잘 넘겼어. 나는 잠이 좀 잘 안 왔지만 그래도 바로 어디로 갈까요? 나무를 구하러 산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나무를 구하러 산으로 갈까요? 나무를 구하러 들로 갈까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해. 난 절대로 모든 물품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내가 말이야 다음에는 바닥도 싹 이런 거 내가 막 바닥도 막 물 딱 비가 많이 와도 딱 비늘만 덮으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체계로 만든다 내가 기필코 에이 기필코 내 그리 한다니까. 아이고 내 다리 찌면 안 된다니 할 일이 많다 아직. 오늘은 봐, 이렇게 숨구멍을 틀어주니까 너희들도 좋지? 에? 좋잖아. 이렇게. 스님이 잘한다니까. 마음만 먹으면. 계속 마음을 안 먹고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농띠 피우다. 근데 계속 농띠 피운 것도 아니야. 에이, 그놈의 차를 만든다고 얼마나 내가 바빴는지 막, 응? 그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내가 핑계는 안 댈게. 근데 밤새끼나 아침. 햇살처럼. 고기만 좀 통해줘도 너희들이 말이다 훨씬 쏟아거든. 너희들이 양쪽으로만 해줘도 이쪽은 원래가 또 공기 잘 통하고 오늘이잖아 이래 안개 낀 거는 뭘 말하는 줄 알아? 엄청 더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러니까 쭉 펴놓지 않으면 안에는 떠버린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확 빚어준 상태에서 안 말리고 또 뜨거워 봐봐. 뜨지? 안 그래요? 뜨지.
웃으면 하루 울고, 하루 울면 하루 웃고, 하루 기쁘면 하루 슬프고, 하루 행복하면 하루 나는 죽을 것 같고. 지금 예초기 작업 하러 가고 있어요. 그 정원 고사님이 지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기리밭에 이제 벌을, 대곡을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지. 거기다가 이제 벼를 심을 수 있거든요. 한 번까지는 못 가요. 아, 지금 바빠갖고 저 하나로 마트에 내려드릴게요.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예, 어머니, 그럼 죄송해요. 아이고, 예. 아이고, 내가 미안해, 지금. 아유, 뭐 미안해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예초기 작업한다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와 계시네. 예, 우리 일을 같이 하기로 해갖고요. 우리 이제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예, 그 아침 우리 그때 같이 했잖아요. 길이 내린 거.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그냥 또 펼쳐놓고 정신없이 왔어요. 같이 하신다 그래서 인사 좀 하셔요. 인사. 인사. 이거 인사하면 됩니까? 성함이 어찌 되세요? 성함이. 성함은 네. 이정원. 이정원 고사님이세요. 그래 네. 같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옆집에 같이 이 이장님이 아까 나랑 같이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 이장님. 다른 거 다 했는데 내 거랑 같이 한다고 물만 대놓고 있잖아요. 물 대놓고 열어. 응,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열하고 나면. 네. 그 어쨌든 오늘 여기 이쪽이 자격. 같이 해보지. 어,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공휴일 아니었습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내 쉬는 날인데. 그래 오늘도 뭐 나오라 그러더라고. 오늘 특별히 그랬는데 오늘 내가 뭐 그랬어. 오늘 안 나왔지. 쉬는 날인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그런 게 있어갖고 뭐 내가 오늘 빠져있어.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약속을 해놨으니 솔직히. 뭐 우리 뭐 약속하니까 뭐. 그렇죠. 아이고, 그 약속 잘 지키신다는 말씀에 제가 막 그냥, 아이고, 이제 또 내가 오늘 부탁해도 또 잘 지켜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것 같아. 그래. 예.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해서 좀, 오늘 뭐, 예, 해봐야죠. 아무튼 간에 안전하게 조심히 그래갖고, 예. 오늘 뭐 일 좀 해보지요. 예, 안 다치시도록, 예. 그렇게. 과일을 넉넉하게 갖고 왔는데, 뭐 참외라도 하나 먹고 시작할까요? 또 마른데? 예, 그만 가다 좀, 뭐, 조금 좀, 목이나 좀 추지고. 목이나 좀 추기고 가자. 예, 예. 뭐 참외 드릴까, 사과 드릴까? 아니, 그만, 이거 뭐, 좀, 제가. 잠깐만, 뭐. 대가리만 좀 떼고, 예. 반쪽 딱 잘라서 예. 반씩 먹읍시다. 예. 이게 바로 먹어, 별거 아닙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고사님 모자 벗으면 어찌 되는데요? 동갑이야, 그럼. 동갑인데, 내가 다 들어보이지, 나이가. 내가 좀 많이 보여. 아니야. 나는 고사님 많이 해갖고, 나이. 고사님은 내보고 그랬잖아. 스님은 나 60으로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 60으로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그래, 나는 55인데, 그래. 나는 나이는 많이 보는데, 어디 가도. 나도 60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저 나이. 그렇지요. 응. 나도 나이 많이 봐. 고생 많이 해서 그래. 응. 우리 나이에 도시에 사는 사람도 맨날 얼굴 찌고 바르고. 그래. 고생 안 하고 맨 얼굴만 관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젊어 보여요. 젊어 보이지. 우리 한번, 나도 우리 가서 내 나이라도, 나이도 많이 봐, 앞에 지금. 나도 고생 많이 해서 그런가. 나이를 많이 봐. 근데 그깟고 나이 많이 보고 작게 보고 그게 뭔 상관이래? 먹을걸. 맛만 좋으면 되지. 참외가.
참 맛이 괜찮죠? 좋네, 맛있네. 목마르면 좀 쉬었다가도 좀 이렇게 목 죽이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비 온다지만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좀 잘해주네요. 일기예보상으로는 일주일 정도는 그잖아요. 비 안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앞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을 못 믿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비가 한 40mm, 60mm 온다 그랬거든. 오늘? 오늘 그랬어요. 진짜요? 응, 그랬어. 내가 낚시 듣고, 어디냐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 정원 고사님하고 나하고 있으면은 백인하고 흑인하고처럼 보여. 내가 피부가 좀, 나는 맨날 밖에 일해도 얼굴은 좀 깜찍은 않은 것 같아. 난 이제 옛날부터 얼굴이 좀 새까매. 새까매 얼굴 생각할까. 고사님 일 잘한다고 되게 지혜롭다 하던데. 되게 지혜롭게 일 잘한다고 그거 있잖아. 묶어가지고 땡기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아이고, 그건 아무나. 내가 빨리 먹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먹네. 그러면 여기부터 가만히 있어봐. 가서 쭉 그 가위부터 쭉 되돌리 갖고 그 가야 되거든. 가쪽은 내가 잘 못하니까. 난 아무래도 서투르니까 일이. 내가 가서 쭉 그냥 아낀데 쭉. 이제 예초기 이제 어제 반 정도 돌려놨는데요. 이제 그 지리의 대를 좀 이렇게 다 이제 베고요. 이제 입니다. 살짝 지리, 불지립니다. 아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간 가지 보살인 신반야 바람 조견홍 계곡로 일체구 액사리자 색구리 공공부의 새색주시 공공조기자 주상인지역구 이래갖고요 계속 질러야 돼요. 얼굴로 계속 질러야 돼. 엉치 놓으면 나도 싹 간다. 응. 뿌리로 자꾸 다 태워야 돼. 맞아. 아유 날씨가 우리 따셔요. 아 어려워. 어 기온나 날씨가 상당해. 내가 어제요 밤에 밤새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나 봐. 아유 오늘 전부다 40mm, 60mm 온다 했는데. 내가 갖고 지금 이렇게 오는 데를 제가 뭡니까? 제가 승려이지만 승려고 뭐 얼굴은 막 이래 해도 막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 위에 올라가는 사람 없는데 승준 스님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머리가 젖힌다. 한번 힘겨루기 한번 가야겠는데요. 네, 정신적으로는 제가 강합니다만은 힘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겨뤄보질 않아갖고. 그런데 스님, 요런 풀 같으면 확 달라지면 끝나버리. 그래. 저런 풀은 조금 좀 힘이 든다. 힘이 들려. 힘든 일이다, 저래. 힘이 들어. 저런 거. 오늘 밥 먹고 요거 하고서 남으면 우회 좀 풀 좀 배우고 내일까지 하세요. 힘들어. 내일까지 하면 되지 뭐. 응, 해. 오전에 근데 외치기는 오전에 팍 돌리고. 그래. 돌리고 오해는 좀 그런 게 팍 돌리면 된 게 이거 뭐. 그래. 아, 나도 이제 좀 힘을 내서 좀 열심히 해볼게요. 그거 안 한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옆에서 으쌰으쌰 하러 가는 거야, 나는. 사람이 안 해도, 사람이 되면 뭐 옆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요. 그 재미라. 그러니까 그럼요. 우주에서 내가 불러서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면, 한 대명 들어가면, 산에 가면,
뭐 우울한 재미로 사람 그래. 되더라도 그만 그래. 우 사람이 오면 뭐 재미나 우 그래. 하면서 내 혼자 하려고 하면 뭐네 지금 와서 뭐네 아휴 나는 나는 맨날 내 혼자 하다가 혼자 요번에 지겹다 지겹다 아니 요번에 하도 내가 그래, 스님 여기를 또 혼자 내 혼자 비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가 스님 사람을 사세요 왜 스님이 그걸 다 하시냐고 그러는 거야 아, 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길이 팔면은 그 돈이 얼마 안 남는데 어쩌지요? 이러니까는 아유 스님 제가 나중에 그럼 좀 돈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그럼 뭐가? 바짝 붙이면 깰서 짚은데 기계가 근데 예지가 나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아 그렇지 고장나가 짚어야지 그래 고장나도 뭐 그렇지 귀찮으니까 고장나가 짚어서 그냥 목이 마르면 안 돼요 욕을 하고 욕 안 먹고 좀 조심하겠다 숨 좀 돌리고 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돼 10원짜리 하나 뭐 이런 건 없어 무조건 맞아. 다 맞아, 맞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20만원 좀 나는 10만원 더 달라 그래 그래서 항상 더 주고서 해 나는 나보고 꼭 그 말해 마지막에는 스님은 더 받아야 되겠대 그래 응? 그래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하면 뭐 좀 이런 거 저런 거 왜 좀 받아보세요 괜찮겠어요? 뭐야 괜찮네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이 놀면서 얼마나 망년질색에서 망년질색 하다가 또 막 생각을 한 생각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비는 없다더라 응? 비 없어 저는 이거 벼 심어놓고 나면은 벼 네 달 따로 추수하지 보통 요거? 응 요거 거의 한 번만 9월 음력으로 9월 한 중순 9월 한 말쯤 중순쯤 양력으로 그럼 몇 달 되지? 양력으로 한 10월 달 해나 10월? 좀 중간에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거사님 내가 나중에 추수하면서 챙겨 드릴 테니까 아니 내가 오면서 뭐 한 번씩 무릎탱이 없냐 봐주면 되지 그것만 봐주면 돼 너무 심하든지 너무 없든지 둘 중 하나야 마치 와서 한번 보고 돌아 가고 그 전에는 좀 다녔어 여행도 근데 여분이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고 이제 이러면 또 뭐 형편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못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 뭐 그 정도 막 살면 되는 게 막 사람 뭐 이제 좀 되는 거. 아니 나 신도는 없어 신도는 몇 푼씩 팔았고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요 기계 값으로 이것도 다 나갔어.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지금 이거 이리저리 해갖고 딱 120만 원이 마이너스야 현재. 근데 저것도 도정하여 오는 것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이거 지금 길 때 태우고 있어요 잘 타죠 그냥 잘 타고 있어요
어, 가까이만 와도, 와. 벼 심으려고요. 벼 심으려고요. 안 된대요.